네, 브리핑 함께 보셨습니다. 30일 0시 기준 인천에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4명이 발생했습니다. 이 가운데 집단 감염 관련 확진자는 2명입니다. 남동구 직장과 관련해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이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아 확진자는 총 13명으로 늘었습니다. 서구 마트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도 1명이 추가 확진돼 현재까지 19명이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인천 지역 누적 확진자는 11,755명으로 늘었으며 중증 환자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은 73.4%, 준 중환자 치료병상 가동률은 100%로 나타났습니다.